아침에 은희미 너한테 소리 지르고 나왔더니 운전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야. 손님도 별로 없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어. 할머니가 변변치 못해서 네가 그렇게라도 취직하려던 건데.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괜한 자격지심에 소리도 지르고 그런 거야. 이 못난 할머니, 네가 이해해라, 니마. 할머니, 나 회사 됐어. 뭐야?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할머니가 왜? 내가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 할머니가 그런 말 할 때가 제일 싫어. 그래. 앞으로는 안 그렇게. 근데 회사가 됐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유, 차서방이 너를 봐준 게 아니고? 예, 진숙이 너는 차서방한테 우리 은님이 얘기 못 들은 거야? 전혀 몰랐어요, 전. 은님이 교육 담당하는 무슨 팀장인가 하는 사람이 많이 신경 썼고요. 그리고 우리 은님이가 낸 공모 아닌가가 그게 높은 점수를 받았대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그 유가족 특례인가 뭔가 때문에 그 사별한 척은 안 해도 되는 거니? 아이고, 어머니, 좋은 소식 들으시고 그 얘기는 왜 꺼내신데 또? 회사 사람들 다 이미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일일이 붙잡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전 별로 신경 안 써요, 왕할머니. 그래, 취직도 뭐 서류랑은 상관없이 다시 됐다니까는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얼른 서류가 깨끗해야 시집갈 때 아무 문제 안 생길 거 아니냐. 왕할머니, 나 시집 안 가요. 예? 아니, 시집 안 가다니. 그럼 천년 만년 이 할미 등골 빼먹고 살 거야?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 집 들어와서 할머니, 왕할머니 모시고 산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고. 어? 그것도 괜찮다, 얘. 우리 집에는 대릴싸위가 딱이야. 어머니. 사장님 부담되시지 않게 내가 잘할게, 이모. 오히려 네가 불편하겠다. 성주 씨 아마 은님이 너라서 더 원칙적으로 대할 거야. 그래야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려면 서로 그게 편하고 좋은 거야.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차서방 왔나? 아이고. 진작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늦었습니다. 야, 어르신이 편찮으셔서 그런 거를 어쩌나. 그래, 이제 좀 나아지셨어? 예. 오늘 전화드렸는데 안부 전해드리라 하셨어요. 아유, 고마우셔라. 저기 진숙이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요. 저녁 준비되면 부를게. 들어가 있어요. 아, 이모, 오늘은 이모도 그냥 쉬셔야죠. 그래, 신행에서 갔다 와서 첫 신령 나들인데 쉬어. 들어와요. 사장님, 저 앞으로 진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있을 땐 이모부라고 불러. 사장님이라고 부르니까 여기서도 일하는 것 같다. 네, 노력해 볼게요. 이 방은 처음이죠? 준영이랑 찍은 사진이네. 생각난 김에 준영이한테 전화 좀 해야겠어요. 얼마나 바쁜지 전화도 안 하고 안 받고 아주 혼내줘야겠어. 자리 비켜줄게. 그냥 있어도 돼요. 아들이랑 편하게 해. 마당에 있을게. 그럼 내가 나갈게요. 그냥 있어요. 일 끝나고 지금 들어와서 밥 먹는 중이야? 벌써? 밖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가게에서 장사하는 거 아니야? 어? 아이, 그... 아, 손님들이 별로 없어서? 자는 거랑 먹는 건 불편하지 않아? 전혀. 여기 진수 이모님 댁에 있는데 진짜 너무 잘해주셔. 걱정 안 해도 돼. 넌 엄마 안 보고 싶니? 야, 젖 먹이 애도 아니고. 엄마한테 자식은 항상 애기 같은 거야. 서울 한번 와. 엄마는 너 보고 싶어. 바쁘지만 스케줄 한번 빼보지 뭐. 그 아저씨는 잘 계시지? 바꿔줄까? 아니야, 아니야. 잘 계시면 됐어. 진수 들어온다. 나
나 전화 끊어야겠다. 오늘 돈 번 거 정산해봐야 되거든. 어, 잘 있어. 어? 예, 김치 좀 넣어주세요. 저 공깃밥 안 시켰는데요? 우리 아들 같아서 내가 그냥 공짜로 주는 거야. 장정 같은 청년이 이걸로 돼?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 아니 또 네 성질대로 길바닥서 잡들이를 한 거냐? 저도 이제 늙었나 봐요. 누님의 얼굴 보면서 저게 또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은님이 보게 되면 어쩌나 그 생각만 들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가 안 보여줄 거지 않냐? 절대로요. 아유, 그러니 우리 은님이랑도 그냥 길에서 스쳐도 둘이 다 집 빚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지. 할머니! 응? 저 정말 아무것도 안 도와드려도 돼요? 심심한데? 아이고, 예. 너 여기 있어봐야 갈고치기만 해. 아이고, 아까. 응? 갈고치. 얼른 가, 나가, 나가. 응? 아, 기영이가 샴페인까지 준비했네. 아장님, 뭐해? 우리 가족 사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요. 애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지? 당신이랑 난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고. 아 그래. 아 나도 오늘 짐 챙기다 보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 아 당신 처음 봤을 때도 생각나고. 아이고 이 세상 다 사는 사람처럼 앉아있는데 아 내가 그냥 지나가면 무슨 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나도 그때는 왜 그러는지. 아 이 생판 처음 본 여자인데 왜 이렇게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던지. 아, 응.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우리. 아 그래 그렇지. 아 그때 당신 춤이 진짜 이뻐했었지. 솔직히 그땐 당신보단 주미한테 푹 빠졌죠. 응?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미가 효녀네. 아 당신하고 나하고 이어준 거니까. 주미 처음 봤을 때 꼭 내가 낳은 아이 같았어요. 진짜 내 딸 같았어. 그 조그만 손발, 맑은 뺨. 나는. 나 당신하고 결혼하면서 참 진짜 호강시켜주고 싶었는데 별 볼 없이 살겠어 미안해. 이보다 더 어떻게 행복하게 살라고요? 진짜? 아니 안 나오시고 뭐 하세요? 아 파티 준비 다 됐는데 주인공들이 여기 있으면 아, 어떻게 그, 해요? 그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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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세요. 아, 고혈압에 방울토마토가 좋대요. 들어오기 전에 후식으로 준비된 과일 확인했는데 그 중에 이게 회장님께 제일 좋을 것 같아서 특별히 부탁했어요. 아, 여기에? 주민은 별걸 다 한다. 토마토가 고혈압에 좋다는 건 기본인데? 오빠 너무 무심하다. 그렇지 회장님? 에휴, 난 원래 얘한테 큰 기대 안 해서 별로 섭섭한 것도 모르겠다, 홍팀장. 저 오늘은 회사 직원이 아니라 오빠 후배로 찾아뵌 거예요. 그냥 편하게 이름 부르세요. 어렸을 때 놀러 가면 회장님 저 되게 귀여워해 주셨잖아요. 에이, 그래도 이제 우리 회사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재인데 기가하면 되나? 전 그게 더 좋은데요. 그럼 홍 팀장이 많죠. 옛날처럼 할아버지 해보라. 제가 어떻게 그래요? 그냥 저 말고 주미 얘 손녀 삼으시죠. 그랬으면 아주 딱 좋겠다. 홍 팀장, 그동안 우리 세인이라는 놈 수속 교육시키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오빠,
진짜 열심히 했어요.